책은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은 AI 분석으로 발견한 상위 5% 리더의 습관입니다. 대부분은 리더십이란 조직에서 팀을 이끄는 관리직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리더십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마인드셋이자 실행력이다. 어떻게 해야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뛰어난 리더는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복잡한 과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간다.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행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부 다 실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미지의 경험에 조금씩 다가가 보기 바란다. 상위 5% 리더는 팀원들 간에 서로 보완하게 만들어 행동을 바꾸고 자기 성찰 시간을 통해 행동 변화를 습관화해서 성과를 높이려 한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향 대화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리더는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만 주목하면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팀원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리더의 역량이다. 상위 5%의 리더는 팀원의 강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는다. 성공한 리더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성공 공식을 그대로 흉내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상위 5%의 리더는 일단 해보자는 식의 도전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른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패 확률을 낮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임을 상위 5% 리더는 알고 있다. 자신감이 없을 땐 자기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로 상대방에게 걱정스럽게 얘기한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 요구되는 인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주적인 인재인 것이다. 리더는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팀원 스스로 답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리더가 말할수록 팀원은 침묵한다. 리더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의욕이 없어도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이 해결한다는 것은 팀원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살려서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리더가 아닌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리더가 돼야 한다. 상위 5% 리더는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 투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을 진화시켜야 한다. 한정된 경험이나 지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위 5%의 리더는 인생을 건 커다란 도전이 아니라 실패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도전을 통해 작은 행동 변화를 거듭해 나가다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성공 또는 실패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은 실패를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큰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공감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감정의 공유다. 변화가 급심한 시대에는 기업과 개인 모두 되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상위 5%의 리더는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언가에 크게 의존할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상위 5%의 리더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운이 있느냐 없느냐, 우수한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등의 불확실한 요소에 의지하지 않는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행동에는 반드시 단점이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단점만을 신경 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보다 실패 확률을 낮추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리더는 외부의 변화에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책에선 성공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행동 없이는 변화도 없다. 변화 없이는 행복도 없다. 성공한 리더 5%에게 배우는 성공 법칙.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플레이숲이었습니다.